안녕하세요. 후딱입니다. 자라가 지금 세일 중이라서 제가 한두 가지 주문해 봤어요. 뭐가 왔는지 같이 볼까요? 뜯기는 조금 아까 뜯었어요.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요 니트 같은 자켓 샀어요. 요거 샀고, 하나는 니트 7부 소매 세터? 얇은 거예요.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. 디테일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? 컬러는 요렇게 새겼고, 여기 목 있는데, 단추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요렇게 생겼고, 소매는 7부. 뭐가 묻었네? 7부. 7부 이렇게 됐고, 요 자켓은 앞에 단추가 요 3개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 여기 품번 번호가 요렇게 있어요. 요게 품번 번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양쪽에 달려있고, 앞보다는 뒤에가 조금 더 길어요. 팔도 이렇고 약간 짧은 자켓이에요.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. 요거 이제 팔 길이는 한 여기 손 거의 반 정도 가리고요. 앞에 길이는 요 정도, 옆에는 이렇게 되고, 뒤에가 조금 동그랗게 내려와 있어요. 그 연미복, 지휘자 옷 연미복 있죠? 연미복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, 저는 한 162에 한 50kg 나가는데요. 수몰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안에 목티를 입었는데, 목티 없이 입으면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 스카프 같은 거 매셔도 되고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제가 스커트 하고 한번 입어볼게요. 이번에는 스커트 한번 입어봤어요. 어디 예시장 같은 데 갈 때 캐주얼 같이 입을 수도 있고, 정장으로도 입을 수 있고,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괜찮죠? 뭐 캐주얼도 입을 수 있고, 약간 세미 정장도 입을 수 있고, 저는 마음에 드는데. 요거 색깔은 네이비예요.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입을 때 그냥 어디 그냥 자리 맞춰서 입고 나갈 때. 잘 보이시죠? 소매하고. 요거는 품번 나와 있죠? 또 나중에 더보기란에 번호 적어 놓을게요. 그냥 청바지하고 깨끗하게 입으면 어때요? 청바지하고 깨끗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봄에 가볍게 입으면 이렇게 입고 딱 나가도 따뜻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보이시죠? 제가 팔이 좀 짧아요. 근데도 저한테 여기까지 와요. 전 이 기장 괜찮아요. 걸리적거리지 않고. 길이 쭉 내리면 이 정도.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긴 니트는 아니고 짧은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딱 집어넣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.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